이번에 알아볼 것은 트위터의 테슬라 투자자 올린 트위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2015년부터 19년 4년 동안 플랫한 상태에서 주식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테슬라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지옥과 엄청나게 고통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주식은 애플, 마소, 아마존은 급등하는 주식인데 테슬라만 플랫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인고의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투자한 테슬라 주식을 잘못 선택한 건지 아니면 장래성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를 가지고 했지만 많은 투자자들 중에 일부분은 매도하고 테슬라를 떠났고 자기는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결국 인고의 세월을 견딘 투자자만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조정장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최근에 ARK에서 2000불에서 2500불을 예상한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때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테슬라 투자자들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팔고는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타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도 결코 사고팔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유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급상승한 10배 이상 상승할 시점에 먹지 못하면 테슬라 수익은 좋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댓글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주었습니다. 평탄한 기간이 오랜 세월을 견디면 결국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트위터에 댓글을 달 정도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있을 때 견디고 이번에 큰 상승일 때까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